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나이 들면 지내온 세월만큼이나 원숙해지고 지혜롭고 보기만 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커가듯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사람의 인격이란 것도 노력 없인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쌓여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눈살 찌푸릴만한 행동도 나이 어린 친구들이 한다면 그저 젊은 친구들의 그냥 치기 어린 행동쯤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만, 아이, 나이 들어서까지 더구나 백발을 하고서도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고 있자면 눈꼴 사나운 것을 떠나 나이 먹을수록 인격 수양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지만 사람은 귀천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뭐 굳이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링컨이 그랬대요. 세상엔 천한 일은 없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또 한번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돈이 최고여서 돈 따라 사람 대우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돈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 좋고 품격 있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몇 년 전 떠들썩했던 그 국내 항공사 오너 집안만 하더라도 그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가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모녀 모두 남에게 고함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폭행을 일삼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재벌 사모님께서 품격은 고사하고 그 얄팍한 인격을 보게 되면 에휴,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느껴지니 이게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재산 많고 나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과 정비례해서 인격과 품격이 절로 저절로 자동으로 쌓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은 없으면서 인격만 좋으면 뭐하냐? 응? 인격이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또 댓글을 험하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족을 달게 됩니다. 하여간 돈이야 최소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업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나이를 앞세우지 마라.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엄연히 우리 사회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죠. 이건 계급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서열이라 하실 분도 있겠지만 나이가 깡패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건 계급도 이런 계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8세 이상이면 모두 다 똑같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좀 어려 보여도 다 같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애뜸 반말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로 치자면 뭐 수십 년 격차가 있을지라도 나이 많다고 상대방 성인에게 함부로 반말 찍찍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죠. 특히 언쟁 중에 자신의 입장이 궁색해질 때 너 나이 몇 살이야? 넌 애미애비도 없냐? 응? 이렇게 나이로 승세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도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는 말에 한 발 물러섰을 젊은이들도 이제 나름의 대응 방법을 개발해놨습니다. 아유, 당신 같은 엄마 아빠 둔 적 없어요. 아, 이젠 나이를 앞세웠건만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요즘 세상입니다. 나이를 앞세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었음에도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분노가 차 있습니다. 또 세상 살면서 나이밖에 내세울 게 없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 학력, 재산, 인격, 뭘 해도 내세울 게 없는 이 상놈들로서는 내세울 게 그나마 나이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이를 내세우지 않고 또 나이를 따지지 않으면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 다가오고 내 자신 또한
중년이나 뭐 장년이나 노인, 늙은이가 아니라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로 느껴지죠. 제가 사는 동네는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나이를 잊은 채 그냥 저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한 젊은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나이를 앞세우지 말 일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는 행동을 또는 무례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린 녀석이, 응?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 사람의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례한 행동이 나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품격있게 나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깊은 배려심을 베풀자. 나이 들수록 염치가 사라지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버럭질만 는다고 하지만 배려심 없고 이기적인 노년 인생을 보면 아주 밉살스럽고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또 배려심이 없다는 말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매너가 없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들의 배려심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들의 배려심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잘 기다리시나요? 식당에서 음식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도, 운전 중에 앞차가 느릿느릿 딸려도, 교통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의 출발이 좀 늦더라도, 그중 배우자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부하 직원이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해도, 모른 척 참아주거나 기다려주거나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 말입니다. 두 번째, 친절하십니까? 아파트 경비원,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아저씨, 회사 청소 아줌마, 택배기사 아저씨,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아저씨, 하청업체 직원, 편의점 알바 청년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친절함을 베풀고 계시나 말입니다. 세 번째, 칭찬하는 것에 너그러우신가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고 칭찬보다 험담과 시기를 말하지는 않으신가 말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내 근황, 내 속내, 내 상황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즐기시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뒷담화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당사자가 들었다면 상처가 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남의 흉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남이 제 흉볼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겸손하시나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의 인격마저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신가 말입니다. 출신 학교를 앞세워 사람을 구분짓지는 않으십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들지 않으시나요? 남들이 자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자랑하고픈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런 마음을 절제하고 내색하지 않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평정심을 유지하시나요? 타인의 실수에, 배우자에 대한 탐탁지 않은 마음에, 자녀들의 부족함에 대해 여러모로 성에 안 차는 며느리에게 비수가 되는 말과 짜증, 그리고 화로써 이들을 대하지 않고 차분한 평정심으로 당혹스럽고 미안해할 그들을 다독여주고 응원해줄 수 있으신가요? 야, 괜찮아, 괜찮아. 야, 다시 하면 되지. 야, 우리가 뭐 로봇이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야. 괜찮아. 하면 돼, 또.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 중 세 번째, 남의 말을 귀담아 듣자. 이미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전혀 새롭게 쓰여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연구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발전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생각만 옳고 내가 본 것만이 사실일 뿐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최고라 한다면 이만큼 답답하고 꽉 막힌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충돌이 되고 싸움이 되죠.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만 내세우니 상대방은 답답하다 못해 아주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는 것의 시작은 그래?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아주 간단한 공감 표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상당한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공감과 열린 마음은 재미난 대화를 불러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대화와 말이 통하는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죠. 제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에 동의할 수 없거나 공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어느 위대한 작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 제 영상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반응들은 제 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사연을 담담하게 적어주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참 웃긴 것이 말이죠. 글을 보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저와 의견을 달리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하시면 될 텐데 화를 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마주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 않고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가는 것은 뭔 이유일까요?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 중 네 번째, 옛날 얘기하지 않는다. 무슨 대화를 하든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든 언제나 옛날 얘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블랙홀같이 다 빨아들여요. 쪽쪽. 중장년이 꼰대로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아이 나 때는 말이야? 시작하는 옛날 얘기라죠. 나 때는 말이야와 한 쌍인 것이 바로 요즘에 들은 말이야? 입니다. 옛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옛날 사람이라는 것을 대놓고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야기를 같이 이어갈 만큼 내용도 빈약하다는 뜻일 겁니다. 회사에서 저랑 같이 사무실을 쓰는 58년생 여자 동료가 있어요. 백인 여성분이죠, 당연히. 소통의 달인입니다. 두루두루 사람들을 챙겨서 회사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항상 요즘 음악이 나오는 방송을 듣습니다. 저는 이 동료가 휴가 가고 그러면 70, 80년대 그 락이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돌려서 듣곤 하는데 이분은 항상 지금 유행하는 그래서 청춘들이 듣는 그런 노래를 듣습니다. 또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애청자들 나이대에 맞는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레 요즘 젊은 친구들의 화제거리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언제부턴가 아 이게 이분이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추켜세우자. 말끝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이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을 높여야 자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남을 헐뜯을 이유도 없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이도 자신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 그런 바보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법이고 사회에 나가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다 누군가의 귀한 아빠이고 엄마이고 또 누군가의 금쪽 같은 귀한 자식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세상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귀한 인품에서 품어나오는 품격은 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향내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품격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